지난달 28일 새벽 울산시. 승용차 한 대가 도로변 가드레일과 구조물을 충돌하고 멈춰섰습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5명 중 운전자를 포함해 2명이 사망했는데요. 사고를 낸 운전자는 중학생. 당연히 운전면허가 없었습니다. 사고 차량의 나머지 탑승자도 모두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지난 3월에도 강릉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차량에 타고 있던 10대 5명 모두 사망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운전 경험과 지식이 없는 청소년들. 이들이 무면허로 몰래 운전을 하다 내는 교통사고는 이처럼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운전대를 잡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가족의 차를 몰래 타거나 훔친 차를 몰기도 합니다. 특히 렌터카나 차량 공유 업체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차량을 빌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통계에 따르면 20세 이하 운전자가 렌터카를 무면허로 몰다 일으킨 교통사고는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전반적인 증가 추세입니다. 청소년들이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이어지자 처벌을 강화하라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막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나라 운전면허 취득은 만 18세 이후에 가능한데요. 면허시험 응시 연령을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처럼 16세에서 17세로 낮추자는 겁니다. 아니면 최소한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이라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에 대한 호기심이 높은 나이, 그러나 운전에 따르는 책임감과 사고의 위험성 등은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이 안전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의외로 없어요. 중학교로 넘어가면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된 데도 불구하고 면허 취득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교통안전교육을 정식으로 받는 게 약하거든요. 해외에 비해서. 뭐 군사학생들 같은 경우에 시험이나 이런 제도들이 끝났을 때 뭐 교육을 받게 한다든지 현실적인 대안을 하면. 렌터카나 차량 공유 업체의 신원 확인 절차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현재도 업체마다 기준과 절차가 있지만 표준화한 시스템이 없고 면허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는 게 거의 전부이기 때문이죠. 무면허 운전으로 자신과 타인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부 청소년들. 비극이 계속되지 않기 위한 어른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